10여 년 전부터 국립식량과학원과 함께 발아 현미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는 이동현 대표. 국내에서 수많은 발아 현미가 판매되고 있지만 이동현 대표가 연구, 생산하고 있는 발아 현미는 특히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뭐 연구 논문으로도 13편의 논문을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과 같이 썼고요. 그중에 이제 발아 현미를 이용한 발아 현미의 기능성 물질에 대한 것 특성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또 발아율, 그다음에 친환경에 적합한가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했고요. 유기농 쌀과 발아 현미는 사람들의 건강한 삶에 더없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과 땅을 지키는 친환경 쌀 농사를 고집하고 있는 이동현 대표. 원래 그는 일본에서 미생물 연구로 농학 박사 학위를 받은 과학자였다는데요. 네, 일단 저는 뭐 회사를 설립하고 싶고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원래 없었고요. 학자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뭐 이렇게 대한민국을 빛내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우연찮게 귀국할 때 저희 고향 어머니가 지었던 농사지은 땅에다가 쌀 가공을 하는 지인이 저를 만나서 도움을 요청해서 그 일을 돕다가 이 일이 제가 이제 재미가 있어가지고 연구자로서 이렇게 직장도 다녀본 적이 없고 특히 쌀 가공 산업이나 그다음에 농업 관련 기업에서 근무해 본 적도 없는 연구자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되게 많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맞고 품었던 것 같아요. 단지 연구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기술력은 되게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.